아, 이상하죠? 내가 안경을 안 썼네? 그냥 갈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숙대 1번, 2번, 그리고 이제 2번의 내용을 독해까지 다 했어요. 그죠? 독해까지 다 했죠? 그 안경 말고 다른 걸로. 오늘은 문서 쓰기 갈 거예요. 왜냐면, 이 쓰기가 안 되니까, 뭐, 논술은 결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쓰기가 돼야 되니까, 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난번에, 2번 문제, 그러면 2번 문제죠. 2번 문제 쓰기니까. 2번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가와 나의 관계를 기술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 나의 관계의 기술하고 이거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나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두 번째 가나의 상황 이 가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되게 부정적이라고 했죠? 해결 방안을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디 나와요? 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다 문제에서 답을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번 나번은 뭐예요? 문제죠, 문제. 그러면 다는 해결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해결을 쓰면 돼요. 자, 근데 몇 자냐? 10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니까 900자에서 1100자 사이에 써야 되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따 이제 문단별로 나눌 건데 가나의 관계 기술하고 상황 해결. 그러니까 뭐, 한 400자, 600자, 500자, 500자. 꼭 500자, 500자 맞게 쓸 수는 없는데, 해결 방안에서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한 해결 방안 600자 정도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 지난번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번 거 다시 한번, 가번부터 정리해 볼게요, 가번. 벌써 두 번째 정리해 주는 거죠, 가번. 그러니까 문제 2번의 가번이에요. 조지 오웰의 소설이죠. 자, 가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어떤 사고가 어떤 용어가 나왔다 그랬죠? 이중 사고라는 용어죠. 이중 사고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무슨 언어? 이거를 빅 브라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빅 브라더죠. 그다음에 당 자기들의 당. 이 빅브라더와 당의 이중사고라는 언어를 통해서, 뭐죠? 지배 용어로 썼다 이거예요. 지배 용어로. 응? 얘네들이 지배 용어로 이런 말을 쓰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중사고가.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 생각을 조작하는 거죠? 이중사고를 위해서 뭐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조작했죠, 그죠? 국민들의 생각 조작.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그 당시 러시아를, 공산주의 러시아를, 비판했다. 이렇게 나와요. 역할이고. 잠깐만, 역할이고. 모기가 벌써, 자, 이런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자기들이 만든 용어가 있어. 당과 인민을 위해서. 근데 당과 인민을 위해서 하자. 근데 사실은 당과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야? 어? 지금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잖아. 사실 국민을 위해서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써서 지배했다는 거, 생각을 조작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응? 우리나라도 박정희 때. 응? 전두환이 때 정의사회 구현 전두환이 내건 게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나라 다 헤쳐먹었으면서 그렇게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평화부, 진리부, 애정부, 풍요부는 다 뭐라 했어? 평화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대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야. 그게 무슨 평화야, 그죠? 또
진리부.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건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막 반대의 기능,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반대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판단력을 해야죠. 이 결과 뭐예요? 국민들 기만하죠. 국민 기만. 그 다음에 국민들이 다 또 그렇게 믿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지금도 뭐 이 방송을 어르신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 안 보겠죠. 논술이니까. 지금도 박정희 향수병에 젖어 있는 사람 있잖아. 응? 박정희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박정희 신이야. 그 박정희 무슨 뭐 기념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죠. 박정희가 잘한 것도 뭐 있겠지. 아니 뭐 잘한 것도 전두환도 잘한 거 있지. 근데 그 잘하는 배경이 뭐냐는 거야. 이런 거죠. 강도가 잘한 것도 있지. 뭐 잘한 거 있을 수 있죠. 뭐 담을 타넘어갔을 때 담을 안 부셨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치면은 네, 뭐 너무 흥분하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가해. 이거 보세요. 벌써 어떤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지배 용어로 그 자기들이 만든 용어로. 백성들을 기만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랬죠. 근데 나번에 문제방 벌써 나왔네. 요거 쓰면 되니까 나번에. 자, 나번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암 촘스키가 쓴 미국 정치 사회 비판 칼럼인데 얘네들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용어를 교조적으로 쓰다. 교조적. 교조적이 뭘까요? 이런 말은 어휘인데 고등학생이면 이제 알아야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본질적인 뜻, 본질적인 뜻이 아니라 뭐죠?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걸 교조적이라 그래요. 이런 거야. 여러분 여기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우리 여학생들밖에 없는데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겠어. 남친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들 피자를 먹고 싶은데 치킨 먹자. 난 널 사랑하니까 내가 치킨에 쏘는 거야. 왜? 피자는 다른 데서 먹을 수 있지만 나랑 있으면 치킨을 먹으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는 사랑을 강요하는 거죠.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쓰는 그 교조죠.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위기.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죠. 민주주의 위기. 이게 왜 민주주의 위기냐? 민중이 참여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온대. 이거야. 여러분, 원래 민주주의는 뭐예요? 누가 참여해야 돼요? 이게 민중이 참여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죠. 근데 민중이 참여하니까 민중들이 배우지 못해서 민중들은 개돼지라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예요? 진짜 지식인들만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민주주의의 위기가 민중이 참여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인데 교조적으로 자기들의 뜻에 맞게. 그러니까 교훈적인 것을 조작한다 이게 교조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자유기업체제. 뭐 예를 들어 자유기업체제. 자유기업을 해놓고 이거는 대기업이나 있는 사람들 그죠? 기득권에 유리하게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걸 잘했어요? 이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안 되는데. 그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옛날 그 박근혜 그, 하고 그 누구야? 이명박이는, 말이야.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돈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안 거둬! 그 어디다 걷냐? 없는 사람, 유리지갑인 직장인들한테만 걷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세금 걷어야 돼, 안 걷어야 돼? 세금 내야 돼, 안 돼? 내야 되죠, 당연히. 왜? 그만큼 벌면, 그러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액수가 많아지면 많으면 세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삼성이, 이건희가 죽으면서 이제
상속세죠, 상속세. 상속세가 그러면 우리나라 몇 프로인지 아세요? 상속세? 50%예요. 그러니까 51%인가 몇 프로? 100억을 상속받으면 50억을 내야 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홀! 그럼 우리 1000원 상속받아도 500원 내야 되네? 그거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 왜 상속세가 센지 아세요? 평소에 세금이 작아. 그래서 상속세를 확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속세를 몇 조더라? 2조인가? 얼마를 2조인가? 하여튼 몇 조인데, 와, 막 냈다고 막, 와, 대단한 기업이라 그래요. 하여튼 기레기들, 쓰레기들.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가 돈 벌어와. 와, 감사할 수 있죠. 당연하잖아. 근데 뭐 아빠를 예찬해.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이야. 뭐 아침에 출근하셔, 저녁에 퇴근하셔 오셔서.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이런 자유기업 체제, 기득권에 유리하게 가는 거. 이런 용어를 지금 이 노암 촘스키가 뭐냐면 미국 정치사회를 비판한 건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야. 그런 얘기죠. 또 이런 거 있죠. 침략에 대한 방위. 이거 누가 잘했어요? 침략. 그 나라가 침략하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쳐들어가야 돼. 침략에 대한 방위 뭐냐면 전쟁의 명분을 쓴, 전쟁의 명분. 자, 옛날에 누구죠? 미국의 전쟁 좋아하는 이건 누구냐면 부시. 부시가 걸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누구였어? 빈 라덴이 이렇게 가스, 탈레반 저쪽에 아프가니스탄이 무슨 그 탈레반 애들이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자본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무기상들이 뒤에서 대줬거든. 무기상들이 무기를 써야 되는데 전쟁이 있는 나라가 없어. 그 전쟁을 일으켜야 돼. 그거는 뭐예요? 야, 그 나라에 가스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가스가 있어서 우리가 와서 먼저 한다고. 그죠? 침략에 대한 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반대로 쓰는 거죠. 이것도 그죠? 뭐. 이것도 뭐. 대단한 부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용어를 교조적으로 쓴다는 거죠. 두 개 다 어떻게? 문제죠. 그러면 답원에서 뭐가 나오겠어? 해결 방안이 나오겠지. 그죠? 둘 다 지배계층 기득권들이 유리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답원에 뭐냐? 답원에 나올 용어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스. 답원. 리터러시가 뭐예요? 여러분 문과죠? 리터러시 미디어나 미디어, 매스 미디어, 방송이죠. 리터러시가 뭐예요? 영어 그렇죠? 독해력, 읽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하면 뭐냐면 미디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디어 리터러스 이거 교육을 해야 돼. 이런 교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거를 걸러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 걸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어떻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낮은 계층. 그러니까 뭐죠? 어떤 계층이냐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이 속에 있는 이 집권층 이 지배 권력, 또는 정부겠죠. 정부를 견제해서 건강한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뭐, 이중사고를 미디어 리터러스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지배 용어를, 까발리는 거죠. 지배 용어를 정확하게 분석해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정치 용어를 교조적인 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미디어, 건강한 용어, 건강한 경제, 건강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법을 딱 나오죠. 그죠? 쉽죠?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쉽죠? 그러니까 독해만 하면은 분석이 다 돼요. 독해를 빨리 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 독해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해야 돼. 쓰기가 중요해. 쓰기가. 지금부터 이제 쓰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쓰기로 가봅시다.
이쪽까지 독해한 거고. 그 여러분 쓰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쓴 사람은 쓴 거를 점검해보고 안 쓴 사람은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써봐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한 네 개의 문단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개 문단. 자, 첫 번째 문단. 뭐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까 전에 가보 나보니 뭐 얘기했어요? 가 나가 관계기술하니까 가 나에 대해서 전체 정리해야죠, 그죠? 가 나에 대해서 전체 요약을 해야 돼. 가나가 무슨 얘기지? 요약하는 거. 그죠? 가나 요약. 가나를 한 줄로 요약하면 돼요. 그게 뭐였죠? 바로 지배 권력 유지 위한 이중적 의미 되시죠. 지배 권력 유지 위해 이중적 의미를 제시했죠. 뭐였어요? 가에서는 뭐였죠? 가에서는 신어 뭐였죠? 뭐 나왔어? 이중사고. 그죠? 나에서는 교조적으로 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제시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이제 가본의 요약을, 가본을 정리하겠죠. 가본을 정리하는 거예요. 가본. 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빅브라더. 권력 장악의 정부가 진실을 알주했다는 거죠. 권력 장악을 위해 정부가 진실을 날조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요?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오세아니아를 지배할 때 할 때 어떤 것을 했죠? 자신과 당의 협정을 숨겼죠. 자신과 당의 협정 숨겼어요. 그죠? 그리고 흑백이란 반대 개념. 흑백이라고 하는 반대 개념 사용했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중사고 체계 이론. 이중사고. 이중사고라는 체계를 이용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전쟁과 평화. 평화는 전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전쟁과 평화 모순 표현으로 권력 모순 표현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거야. 이런 것 똑같아. 야, 우리가 평안히 살려면 이런 것 똑같아.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폭군이야. 응?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네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그 집안 꼴이 돌아가? 그게, 그러면, 겉으로는 평화지만, 내면으로 뭐예요? 항상.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럼 모순적 용어. 그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에, 요렇게 해서, 요게 한 250자 씁니다. 이 정도로 해서, 250자. 원래 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1분단하고 1분단만 써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집에 가서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250자 쓰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문단 정리했어요. 됐죠? 아, 나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꼭 써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또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다 썼죠?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써내야 되는데 잘 못 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을까요? 아, 쓸 수 있죠. 선생님. 아니, 더 잘 쓰죠. 왜 너희들,
마스크를 써서 내가 좀 얼굴을 잘 모르겠다만 눈빛이 약간 썩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선생님들도 잘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아까 얘기했죠. 노암 촘스키가 뭐였죠? 자, 정치적 담론으로 이중 용어, 그렇죠? 정치적 담론. 정치 담론이 뭐예요? 그 안에 담아 있는 의미죠. 정치 담론을 뭐로 썼다는 거죠? 교조적으로 썼다는 거죠. 목적에 맞게. 자기 스승들의 목적에 맞게 썼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교조적 의미를 사용했죠. 그래서 어떤 지배 권력에 유리한 용어를 씁니다. 아까 얘기했죠. 민주주의의 위기. 그럼 자기들, 그 민중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을 위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촛불 집회하면 뭐라 그러세요? 와,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구태타가 일어날 것이다. 그 뭐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지배 권력에 유리한 용어를 쓰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반대 의미, 그죠?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반대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지배 계층이 여론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도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민주주의의 위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쓰면 되겠죠. 자, 겉으로 피지배층을 위하는 단어나 내면은 지배계층 용어죠. 그래서 뭐예요? 겉으로는 피지배계층을 위하지만 내면은 지배계층을 위한 용어들로 쓰는 거죠. 이것 또한 250자 정도입니다. 근데 뭐 이거 거의 뭐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뭐였어요?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문제 제기죠. 아니, 그 문제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얘기하면서 네 번째 문단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단은 이제 대안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나오는 것처럼.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첫째 문장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뭘 해결할 수 있어요? 가나 문제 해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력층, 특히 정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 능력 및 분별력 고치실 수 있죠? 비판적 능력, 분별력을 고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성숙한 미디어 생태계로 발전하겠죠? 그러면 네, 이걸 분석하니까 건강하고 성숙한 미디어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거짓말 못 치겠죠? 응? 요즘에 막 백신 뭐 맞으면 뭐 죽는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죠. 여러분, 근데, 감기 백신 맞아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그걸 막 계속 특별히 하고 사람들이 백신 못 맞게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맞았잖아요. 그죠? 이런, 응? 거짓말 치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 생태계의 아픔과 시민사회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지배 계층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회 문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요게 한, 이제 결론, 요게 한 200자? 뭐, 200자 정도 되겠죠. 200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 해결 방안. 이건 빨간 걸로 쓸게요. 정리 및 해결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그런 소문이 있어요. 마지막 문단만 읽어본다면. 왜냐면 마지막 문단을 보면, 아, 얘가 가정을 잘 썼구나. 그죠?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보는 거예요. 자, 가의 아까 문제 뭐였어요? 가. 아까 가의 문제 뭐였어요? 모순 단어를 통해서 성숙한 시민이죠? 모순된 단어를 썼죠? 모순된 단어 용어를 썼죠? 이런 용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시민이 비판적 의견으로, 그죠? 성숙한 시민. 성숙한 시민의 비판적 읽기. 그러면 얘네들도 이거 모순된 단어 못 쓰겠죠. 또 나번에 자기들 교조적으로 쓰고 있는 그죠? 교조적 용어 어떻게 리트를 점검, 비판, 분별. 그죠? 분별력을 통해서 체크하겠죠. 체크 좀 또는 점검이라 할수 있죠. 그러면 이런 교조 용어도 못 쓰겠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 의식을 제기해서 시민들이 문제 의식 이런 문제 의식이 있어. 이거 문제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공유 공감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 문제 적극 해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이 중요하다. 뭐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면 뭐예요? 여기도 200자 또는 여기 300자. 그러면 1000자 딱 맞죠.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자. 쓰세요, 이제.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써갖고 오십시오. 다음에는 어떤 걸 하냐면, 한양대학교 2019 모의논술 하겠습니다. 한양대 특징이 있는데, 1200자밖에 안 돼요. 여긴 2000자잖아요. 축대보다 한양대가 좀 들어가기 쉽네. 하여튼 우리 준비 잘 해봅시다. 자, 숙대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봐야 돼요. 앞에 혹시 영상 강의 영상 못 들은 사람들은 영상 계속 들으면서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써야 됩니다. 완벽하게 쓸 때까지 써야지 쓰는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숙대 거를 여러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내용만 틀리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은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 숙대에 가려면 숙대 교복을 입어야 돼. 그죠? 그게 바로 뭐야? 논술 스타일이에요. 한양대의 교복을 입어야 돼. 그래서 3년치를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요런 스타일이고, 내가 이미 스타일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는 거랑 그냥 가서 시험 보는 하늘과 땅 차이죠. 내용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꼭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